88인가? 젊으신 편이다. 88세면. 네, 맞아요. 아, 글쎄요. 그렇구나. 우리 황보현 쌤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워요. 책좀 네, 어제, 읽으셨어요? 아니, 근데 어제요, 조은혜 쌤, 우리 어제 거기 성경 낭독 들어오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링크가 안 오길래 또 들어가 본네, 내가. 링크 보냈잖아요. 그래서 황보현 선생님 들어왔는데, 조은혜 쌤안 들어오셔가지고. 아, 링크를 내가 나중에 봤나 봐. 링크를 늦게 올렸어. 7시 안 올렸죠. 7시 올렸죠.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 같이 오셨으면 아, 좋았을 텐데. 링크가 7시 4분에 들어왔네. 나는 7시 올리니까 오늘이 그날인데 링크가 안 오지 하고 나가버렸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래서, 아, 어저께 엄청, 방통대 그랬어. 숙제 마감날이어갖고 좀 바빠갖고. 아, 중간고사, 네, 요즘에. 중간고사 어제 마감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막그 과제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아, 그래갖고 하느라고 조금 바빴어요. 어제 맞아.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 우리가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예. 네. 아, 그러구나. 같이 그냥 성경 어제 특강을 황보현 했는데 쌤하고 어땠어요? 어땠는지.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좋았죠. 뭐,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송수연 그 분, 송수용. 송수용. 수용. 아, 수용소 할때 수용. 송수용. 아,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소리가 엄청 좋으시던데? 목사님이 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신학대학교 다닌다고. 아니, 아니. 그, 대학원, 아, 아직 현재는 목사님 아니시고요? 아니, 그분은, 목사님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야간을 다니시려고 이번 학기에 이제 가을 학기에 들어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근데 그 그걸 하시게 됐냐면 그 대학원 없이 신학대학원 없이 본인이 그냥 그렇게 그걸 리더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약간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 이번에 하기로 했다고 그거 기도 얘기를 하더라. 그 기도 제목에 그분이 이번 가을 학기에 대학원, 야간 대학원,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거를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어제 처음이라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요. 다행이시다. 아니 왜냐면 이제 그 처음엔 다 누구나 조금씩 불편하잖아요, 뭔가가. 근데 어제 우리 황보생이 들어오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송수용 작가님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라든지,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알잖아요. 내용이라든지, 기도할 때 기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진행하시는 것도 그렇고, 되게 성경통도 리더로서는 훌륭하신 것 같더라고요. 짧게 하고. 근데 또 편한 건 우리 동희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하는 게좀 장단점이 있어, 리더마다. 맞죠? 누구? 누구? 장단점, 이 리더마다 우리 동료 선생님하고 할 때는 또 편하게 같이 이렇게 막 소통하고 또 이것저것 막 해보고 아침에 우리 조은혜 선생님이 하신 그거 그 유튜브 있잖아요. 올리신 거. 그것도 저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거안 하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건 차이가 있는데 동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꾸 하게끔 하시니까 조은혜 선생님 아니면은 전자책도 저는 못 썼을 거예요. 계속 눈으로만. 그리고 이렇게 줌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줌이 내가 익숙해져서 강사할 때도 또안 불편하고. 맞아요. 그래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네, 조은혜 선생님 보니까 너무 진짜 고맙고 어제도 같이 못 만나서 보고 싶고 어제 줌안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아쉬웠어요. 그래서 엄청 서운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난왜또 줌이 안 열리지 하고 가버렸네. 제가 후회한 게, 아, 빨리 선생님 링크 올리신 거를 내가 들어가서 선생님, 여기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그말 얘기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했을 가버렸네. 걸, 저도 6시 반에 그 이지 잉글리시라고 영어로 성경을 읽는 또 수업이 있어요, 월요일 날. 와. 그러니까 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인데 30분만 영어로 성경 읽는 거를 제가 하는 바람에 그거를 제가 이렇게 그러면 미리 못했어. 오늘은 한보영 선생님이 다번역 성경 이거 그거 강의 좀 해줘봐요. 그거 난잘못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공유해가지고 한번 해줘봐요. 잠깐만요. 네. 다번역 성경 읽기 일단 앱을 깔으셨어요? 네, 깔았어요. 선생님도 깔으셨. 플레이스토어로 가서 깔으세요. 저는 깔려 있죠. 아, 저도 깔려 있어요. 그거 했어요? 다번역 성경 읽기 해봤어요? 저는 그걸로 읽어요. 아,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여기 다른 또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한번 황보영 선생님이 설명 좀 해줘봐요. 네, 잠깐만요. 깔아놓고 잘 못하겠어서 안 했거든요.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황보도님이 하시면서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성경을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색깔 같은 거 입힐 수도 있고, 읽은 거.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문구가 생각이 안날 때, 만약에 뭐,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럼 영생을 치면 주제어를 치면 영생과 관련된 구절이 쫙 나와요. 그래가지고 좋아요. 개역 개정. 네네. 아, 그래, 저기 열으셨어요? 네, 네, 저희 열었어요. 네. 공유를 해봐요. 근데요. 화면 공유. 아, 저 휴대폰으로 하니까 지금 스마트폰이라 공유하기 힘든데. 그냥 말로 따라서 스마트폰 공유하는 게 하세요. 좋아요. 급해서 안 돼. 빨리 저기 준비해야 해봐요, 돼서. 해봐요. 예. 아래에 오른쪽으로 보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예, 설정 있어요. 예, 그 설정으로 들어가셔요. 예,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위쪽에 왼쪽 보면 통독이라고 있죠. 예, 통독 들어갔어요. 예, 그 통독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통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에 추가를 누르세요. 추가 눌렀어요. 그러면은 통독 계획 만들기라고 나오죠. 예. 예, 거기로 들어가세요. 거기로 들어간 다음에 개인이라고 있죠. 개인 클릭하시고, 밑에 보면 성경 번역 선택해서 개역 개정 선택하셔요. 예, 개혁 개정. 예,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녹음이 있어요. 예. 녹음. 녹음. 네. 그리고 이제 구약 읽을 건지 뭐 신약 읽을 건지 우리는 지금 구약을 하잖아요. 구약? 네. 구약을 클릭하시고. 성경을 선택해 주래. 구약인지 신약인지. 신약을 해볼까요? 신약을 해봐요. 구약.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창세기 이번 달에서 구약. 이번에 오케이, 오케이. 하는 구약 선택했어요. 구약. 다음. 그다음. 오케이. 나는 지금 아래 잠깐만 개인 아까 하셨죠? 예, 다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시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저홍 선생님 지금 그 앞에 저기 뭐야 앞에 뭐 읽을 건지 그거 선택하는 거가 아직 안 나왔네? 그러면 일단 뭐 읽을 건지 뭐 시편인지 뭐 창세기인지 뭔지 그거 선택하는 게 그게 안 그 그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사실 배울 거 엄청 성경에 들어가셔가지고 우회 그거 클릭해갖고 그냥 그 구약인지 신약인지 누르면 밑에 쫙 뜨거든요. 거기서 내가 읽고 싶은 성경 마태복음 눌러가지고 읽으면 그것이 왜 되는데 안 나오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조은혜 선생님 이거는요 사실 배울 것도 없어요. 다 그냥 했어요. 들어가서 이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하란 대로 다 했어요. 그래갖고 하루 나오죠. 아, 10장씩 91절씩. 개별 성경을 눌러. 예? 개별 성경. 아까 그 앞으로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네. 예. 아까 구약을 눌렀잖아. 근데 구약을 누르지 말고 개별 성경을 누르세요. 아, 잠깐만요. 다시 가서. 예. 구약 누르지 말고 개별 성경. 여기에서 저기 맨 밑을 여기서 설정으로 가서 아니, 설정이 아니라 왜 다시 설정을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잖아. 끊어버렸어. 다시 아까
넘어가 버려가지고. 어,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다시 해서, 똥도. 통독 누르고. 신약 1독씩 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아,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종 선생님, 네. 사랑해요. 아이고. 아, 너무 제가 좋아요. 사랑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진짜. 전 같이 이렇게 성경 읽고 이런 거 하는 거,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럽시다. 같이 기도하고. 예. 이거, 근데 포마병 가셔갖고요, 선생님. 예. 아까 그거 통독 그런 거 거기 들어가서 하지 않고요. 예. 그냥 여기 호마면 들어가시면 왼쪽에 가운데 쪽에 성경이라고 써 있죠. 예. 위쪽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냥. 아, 그런데 홍 선생님, 에?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개인이 혼자 읽는 거는 네네. 괜찮은데, 저희는 지금 독서 공부하는 사람끼리 그 네.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 챌린지를 해서 한 권을 매일 그 계획표를 세워서 그거를 매일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아, 그거 가르쳐 주세요. 나도 모르겠네, 그거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다시 알려주세요. 저도 제가 좀 좋아. 알려드릴게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화면을 내가 공유해갖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야지 자기가 알지. 네. 아니, 근데 지금 홍 선생님은 우리하고 챌린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네네. 아니, 홍 선생님은 홍 선생님이 저기 자기 그 하시는 스타일, 하시는 게 있으니까 원래 뭐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인데 그대로 본인이 하시면 저는 될것 매일 같아요. 성경 필사 2절씩 여기 노션으로 하고 있어요. 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저희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황보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하지만 나는 이제 조은혜 선생님하고 황보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챌린지를 하고 싶은 거지. 자꾸 우리 캔바 3시간에 그 전자책 쓰기 단톡 있잖아요. 거기에도 계속 이제 우리가 챌린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단톡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 소통을 해서, 왜냐면 여기 지금 캔바이, 여기 선생님,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방장으로 되어 있는 이 방이 지금 21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숨어 있는 우리 어떤 고객이자 온라인 고객이거든요? 그 고객들을 좀 이렇게 끌어내서 돈독하게, 아닌 사람은 뭐 빠지더라도 이 중에 반이라도 10명, 우리 지금 3명, 4명, 5명밖에 안 하잖아요? 맞죠, 좋은 선생님? 그 이분들을 어쨌건 이 21명이 그 조리 선생님한테 그 유료로 지금 신청한 사람들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걸 또 눈팅으로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계속 챌린지로 단톡에 사진 찍어서 올리고 소통하는 거를 글로 써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조리 선생님의 찐팬을 만드는 거예요. 안에 있는 분들. 그래가지고 또 저희 방에 있는 그 오픈 카톡방에 있는 분들하고 또 협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황고 선생님도 지금 오픈 카톡방이 없잖아요. 예. 없으시 방장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저도 있고 조은 선생님도 있는데 우리가 도와드릴 네. 거는 오픈 카톡방을 만들게 해서 황고 선생님의 방을 또 만드는 거예요. 네. 네. 방장으로 또 내가 그거 제가 어제 공부했고 제가 어제 새벽에 됐어요. 왜냐면 그거 오픈 카톡방 제가 돈 주고 유료 강의로 듣는 게 있고요. 그걸로 어떻게 하는지를 또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허듬허듬 알려드리면 황보 선생님이 오프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지사항을 뭘 하는지 또 이제 뭐 이렇게 이것저것 거기에 또 기본적인 또그 알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맞죠, 네. 조 선생님? 그래서 제가 방장으로 있는 거 제가 70명이고 그 다음에 조 선생님이 지금 20명. 늘었는데 71명으로? 늘었죠. 그게 는게 중요한, 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거기에 허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 방장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고객이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리더들인 거예요. 또 그분들 중에 나랑 공통적인 강의라는 분들 나가줘야 돼 원래는. 그리고 또 나랑 소통을 리더들끼리 해서 제가 방장, 그분들이 부방장으로 해서 소통이 되는 분들이 있지만, 다 온라인 수익화를 위해서 하는 분들인데, 그 고객들을 좀 추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그 시니어들,
5, 6, 70대 시니어들 정말 왕초보들 있거든요. 캔버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초보지만 또 왕초보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강의를 해야 또 내가 실력이 늘거든. 네네. 미래를 아, 근데 꾸준히 미래라는 게. 저번에 우리 그이 방에 그때 왜 카리바 잘 하시는 분한분 계셨잖아요. 그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요 그 오정수 선생님인데 근로정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소통이 돼서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방에서 토요일 날 8시에 4주 동안 무료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아, 제가 혼자 그분하고 생겼네, 그래서? 그분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 왜냐면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나이가 동갑이고 그 다음에 큰 단톡방을 리더를 지금 몇 개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원래 MKYU라고 김미경 강사를 통해서 디지털 튜터 1급 자격증이 있고요. 캔버 자격증도 있고 공부를 이쪽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면 술술술술술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유료화를 한 번도 안한 사람이고 우리 조리 선생님은 유료 강의를 일단 해서 지금 20명이라는 팬이 있고 계속 실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조리 선생님 장점과 그 오종 선생님 선생님 장점을 접목을 해갖고요. 또 저희 또 같이 성장하는 거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들어왔다가 이제 좀안 맞는 게 뭔가 있었을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안 들어오시는데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원더문 홍사방에 오시면은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례 선생님 통해서 만난 분이니까 저는 조례 선생님을 통해서 같이 함께 계속 같이 제가 얘기했어요. 유튜브 막 올리는 것도 좀 불편하다고 그러길래 그렇게 하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아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관심들이 없어요. 유튜브에 얼마나 이상한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거 올려도 그런 법이라고 또안 듣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뭐 들으면 듣는 거고 안 들으면 안 듣는 거고 그냥 우리가 계속 올리면서 자꾸 내가 이거 유튜브랑 친해지고 SNS랑 친해지고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저는 이게 조은혜 선생님 방식이 전 좋아서 제가 계속 이거 들어오고 소통하고 근데 또 조은혜 선생님도 저희를 존중해주시고 같이 또 기독교도 아니신 성경도 같이 성경은 진짜 그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종교를 떠나서 우리 홍동 선생님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고 약간 그 변화하시는 것처럼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 같이 하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맞아요. 난 저는 성경 읽으면 너무 좋아 나는 막. 진짜 그거 진짜 제가 그때 말씀하실 때 정말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믿지 않은 분들한테 하나님을 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왜냐면 안 믿는 분들한테 이렇게 믿는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때 말씀하실 때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황 선생님 정말 너무 복 받으신 분이야.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꾸준히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같이 독서 모임도 꾸준히 하고 이렇게 SNS도 꾸준히 하고 성경도 꾸준히 하고 꾸준히 하려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맞죠, 선생님? 네네, 혼자 감사합니다. 외로우니까. 어제 그 우리 책 쓰는 거 혹시 책 읽으라고 하는 거 읽으셨어요? 최근 선생님 있어요. 근데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같이 뭐 이렇게 한 절씩 읽는다든지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이나? 이거 있잖아요. 플라톤이 선생님 일적한 거 플라톤의 인생 수업. 인생 수업도 있고요. 그다음 제가 황보 선생님은 이거 뒤에 배경화면도 황보 선생님 컨텐츠로 제가 이거 만든 것처럼 하나 만들어서 각자의 그거를 해놓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컨텐츠. 저는 그냥 30일, 매일 달리기, 그냥 그거 했거든요. 브이로그 이거 해갖고 그냥 했거든요.
언더문 흑사를 해갖고. 멋지다. 그리고 책 있잖아요. 추천도서 누가 그 제가 그 오정수 근로정수님이 다른 단톡방 리더인데 매일 아침에 5시 일어나갖고 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강의를 해요. 30분씩. 30분 강의하고 그다음에 30분간 책을 각자 읽고 6시에 같이 인증샷 하고 그다음에 끝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김미경 학장님이 그걸 했었어요. 그거 했던 걸 하다가 지금 다른 단톡은 다안 하는데 그 오정수 선생님은 그걸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침에 블로그 쓴거 우리 책 읽은 거 한번 공유해 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이제 그 단톡방 조조 캠퍼스가 한 130명 몇명 되거든요. 그래서 130몇 명. 플라톤의 인생 수업 제가 이제 매일 한 권씩 책을 읽고 이제 하기로 했어요. 우리 플라톤의 인생 수업을 읽고 어제는 콩한개 받고 어제는 저기 꿈과 돈에 대해서 했어요. 내가 팔아야 하는 건 기능이 아니라 의미다. 꿈과 돈에서 했고 오늘은 이제 플라톤의 인생 수업 이거 책을 우리가 읽는 것만 아니라 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플라톤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읽게 된 동기를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임당 어린이집 원장님의 권유로 책을 읽게 되었다. 우리 세 명이 함께 책을 사서 읽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사실대로. 네.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책만 사놓고 안 읽게 될까봐 결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플라톤 여기 이탈리아 가가지고 플라톤 그 직접 만났거든요. 동상에 가서 인사도 하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수고하세요. 이탈리아 간거 사진 올렸어요. 이거하고 좀이 글하고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올렸거든요. 네, 저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면 책을 읽게 된 동기, 사임당 원장님 권유로 읽게 됐고, 그 다음에 저자 및 목차 소개. 저자는 장제영 작가다. 법학을 전공하고 마흔에 읽는 니체로 니체의 열풍을 일으켰다고 한다. 많은 책을 읽고 모든 철학은 플라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목차,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더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근데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 들어오는 거, 애드센스. 이게 광고 수입이 바로 들어온다는 거. 그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명. 그 다음에는 감명 깊은 구절, 나의 생각을 적어야 되고, 세 번째는 플라톤의 인생 수업을 읽고, 세상은 지금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이대로 살면 되는 걸까? 플라톤에서 답을 구하고자 한다.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천체를 쳐다보다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다. 하늘을 쳐다보다가 이제 구덩이에 빠졌대요. 너무 한 가지만 몰두하다가 자기 발밑에 구덩이는 보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이 철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순간이란다. 이게 탈레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고는 발바닥을 미처 못본 거죠.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에서 청년들과 토론을 하면서 진리와 지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고 한다. 생각은 질문을 낳고 변화를 추구한다. 소크라테스 반어법. 문제에 대해 답을 알지만 모른 척하면서 소크라테스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한테 모른 척하면서 상대방과 해답을 찾아가는 것. 상대방은 이제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여기 꿀사가 있잖아요. 꿀사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면 저한테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삼파술. 삼파술은 아기를 낳는 것처럼 도와준대요. 산모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혼이 깨어나도록 돕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치게 하는 행위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항상 바쁘고 삶에 찌들어서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나는 누구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간다. 인간만이 자기가 본 것을 관찰한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때 진정한 호기심이 생긴다.
내가 모르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세명다 그러고 있잖아요. 막뭘 몰라. 그러면 막또 접수해갖고 또 배워요. 삶이 괴로울 때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명상 속에서 자기를 알아차린 것이다. 오타가 좀 있네요. 어찌하지? 멋있어요. 결론은 이제 느낀 점을 적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제대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것에 경이로움을 느끼며 배움의 자세로 관찰하는 삶을 살아가자. 예, 땡. 그러니까 이제 더 길게 쓰고 싶었는데, 또 길게 쓰다 보면 또 다른 걸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좀 부족하더라도 멈추고 빨리빨리 올리는 거예요. 또 아까 선생님은 누가, 진짜 훌륭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훌륭하세요. 또 네. 누가 아까 한줄 읽어보실래요? 선생님, 저 지금, 네, 좀 듣기만 할게. 죄송해요. 애들 밥하면서 듣고 있어요. 네. 아, 지금, 저도 마찬가지. 지금 화장 다 했어. 이제 화장하면서 읽는 거라 책을 앉아서.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읽혀야 돼. 하고는 싶은데, 또그이 시간이 안 돼. 그리고 아까 홍 선생님 5시부터 네. 6시까지 막 하는 거, 저 그런 것만 하고 싶은데, 5시에는 저거 다 깨놔도 못 일어나. 맞아. 못 일어나가지고 못해요, 진짜. 아유, 그리고 새벽부터. 저도 또 5시부터, 아니, 저는 4시 50분부터 하는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2년째 해오는 게 있어가지고, 또 아, 대단하시다. 아, 그거를 딱 그러니까 보고, 저도 네. 그것도 무료로, 저기, 뭐야, 새벽 독서 무료로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일어나지를 못해. 아, 지금,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7시도 그래도 이제 좋아요. 우리가 시간은 없지만 뭐 30분, 40분이라도 잠깐 자기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이거를 반복해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만의 VOD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온라인 세상에 팔아갖고 우리가 잠만 자도 돈이 들어오게 하는 이제 그걸 막 창구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홍수타님이 단톡 그 오픈 채팅방 만드는 걸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영상을 만들어요. 혼자 조용히 가니. 네. PPT를 작성해갖고 방금 제가 발표한 것처럼 PPT를 작성해서 네. 그거를 유튜브로 뿌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수 있게 그거를 네. 유료화 이제 돈이 되게 하는 걸. 제가 아까 맞아요. 블로그 쓰는 것도 우리가 땅을 파봐야 단돈 10원이 나오나. 근데 거기에 그 애드센스가 달렸잖아요. 광고가 달렸잖아요. 제 글에 사이사이에 네. 그 옷이 팔리고 책이 팔리면 저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몰랐어요. 무조건 우리는 잠만 자면 막 글을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 뭐 하냐면 막스닥스거든요. 제가 이제 별명을 막스닥스로 했어요. 막스닥스가 뭘까요? 막 쓰고 닥치는 대로 쓰고 예. 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우리가 쓰고 이제 막 길거리에 가다가도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은 그 우리 네이버 그 노트 있죠? 예. 네, 크로바 네 노트나 아니면 뭐 코끼리 달린 거그뭐 노트, 뭐 노트지? 예. 네. 에버노트 에버노트에 사진을 찍고 바로 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진짜 닮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막스닥스. 우리 셋이는 지금부터 막스닥스. 그래가지고 좋아요. 막 쓰고 닥치고 쓰고.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VOD가 비디오잖아요. 자기만의 딱 비디오. 오늘 뭘 배웠어? 그러면 무조건 찍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려. 그러면 유료화 시켜. 유료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그게 구독, 좋아요 누르고 1,000명, 저는 이제 700, 한, 뭐, 3, 40명 된것 같아요. 그러면 1,000명이 되면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오게, 잠만 자도 돈이 들어오고, 우리가 여행 가도 돈이 들어오고, 그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좋아요. 우리 홍수탄이 월천 적어졌던데, 월천을 향해서 도전합시다. 근데 내가 하려고 맘만 먹었지, 얼른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만 성장해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 보면 365%가 성장하거든요. 저거 제가 1,000만 원 벌고 있었는 게 아니고, 저는 욕심 그거 없는데, 거기 갔다 오픈가 떡밥 만드는 방장님이, 아, 그거 월천으로 하라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벌면 좋죠. 근데 그분은 진짜 실제로 본인이 1년 만에 월천 소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이제 그 꿀팁 준다 그런 거고,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도 지금, 그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예, 매일 올리는 그럽시다요. 거를 이렇게 매일 올리는 거를요 저희 방에 올려서 같이 여러 사람이 와서 교훈 선생님의 어떤 이런 장점을 나누고 또 찐필 만드셔갖고 선생님도 유료화해서 돈 많이 버시면 좋잖아. 네, 그럽시다요. 어차피 시간 내시는 거.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 방하고 협업해서 같이 손님이 토요일 날 8시에 시간 되시면 네네네. 오늘 토요일 저녁 8시예요? 이번 주부터요. 오전. 아, 네. 오전 8시에 몇 시요? 아, 몇 시요? 8시. 오전 8시. 그왜 그따기에 됐냐면요. 그 오정수 선생님이 직장을 다니니까 아, 상봉동이 직장 다니거든요. 그래서 혼자 책 보고 뭐 하는 거 디자인하고 그건 잘하는데 강의는 근무 때문에 안 되고 강의는 주말에만 된대요. 그래가지고 오전 8시 반이나 오후 9시 얘기가 됐는데 오후에 오히려 뭐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오전 8시로 얘기가 돼서 4주 정도 무료 강의하고 거기서 이제 그 선생 오정수 선생님이 어떤 팬을 만들어서 유료화해서 협업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거 들어오세요. 네, 여기다가 토요일 자기 8시요? 네? 토요일 8시? 네, 오전 토요일 8시. 8시예요? 뭔 말인지 아, 좋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막 무조건 올려요. 저도 막 올리거든요. 우리 이제부터 네네. 막 이제 지금부터 막스닥스 해요. 네, 막스닥스 해가지고 우리 세 명은 똘똘 뭉쳐 셋다 황고생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네. 만드세요. 갖고 본인의 컨텐츠 개발하셔가지고 아, 이제 네. 황고생님도 이제 인생 연륜도 있고 본인의 컨텐츠가 분명히 있어요. 맞죠? 노선생님 네. 우리 개발해 같이 개발해주면 좋잖아.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자기가 하는 황고생님 것을 무조건 막 풀어. 그래야지 성공, 맞아. 성장해. 우리도 같이 막스닥스 해요. 좋아요. 막스닥스 이렇게 언니 막스닥스 그러면. 막스닥스. 아, 제가 그러면 박스, 그러면 여러분 닥스 그렇게 하세요. 네, 제가 한번 좋아요. 해볼게요. 박스. 박스! 박스. 우리의 구호는 박스 닥스. 알았죠? 박스 화이팅. 파티. 네, 화이팅.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책 읽고 독후감 써요. 블로그 좋아요. 쓰세요. 네. 네.